이 매운탕 준비하느냐고 다듬어서 지금 자르고 있어요. 엄청 크네. 낚시를 잡은 건데, 자연산 메기. 다섯 마리인데 이렇게 많아. 아니, 메기 매운탕 끓이고 있는데, 지금 국물을 해서. 국물에서 넣고 담은 고추장하고 사는 고추장하고 반반 섞어서요. 얼큰하게 끓이기 위해서 국물이 이제 끓을 때 물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좀 끓입니다. 시원하게. 이렇게 끓으려 할때 이제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소주를 1컵 정도 넣습니다. 이렇게 끓을 때 메기를 집어넣어요. 메기가 들어갑니다. 마늘 너무 많이 넣었네. 벌써 세 국자째야 이거. 와, 많기는 많으나 양이. 마늘도 잔뜩 넣었어요. 와, 엄청 잘 끓고 있네. 엄청 잘 끓어요. 애기 매운탕을 이렇게 해서 야채를 넣고 끓이겠습니다. 깨, 파, 미나리 세 가지. 야채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아, 들깨가루를 그냥 한 국자 넣었는데 좀더 넣겠어요. 들깨가루 많이 넣어서. 진짜 맛있네 이거. 근데 먹먹하게 그냥 매기탕입니다. 매기탕. 잘 끓는다. 잘 끓어요. 정말 맛있다. 아, 맛이 끝내줘요. 맛이 끝내.